예, 오늘은 계란국을 끓일 예정입니다. 네, 계란국을 할 때 육수를 내는데, 육수를 계란에서 이제 계란의 그 단백질 같은 게 우러나기 때문에 육수는 조금 다시마와 멸치를 조금 넣어요. 딴 평소에 보다는. 예. 그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먼저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요. 그 다음에 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요. 계란국에 필요한 거는 간단해요. 계란과 파와 약간 매콤한 맛을 나게 해서 이렇게 청양고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으로 마늘이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이 청양고추는 아침에 약간 매운맛을 나게 해서 한 두 개 정도만 넣고요. 예, 요거는 청란이에요. 청계란인데 이 알이 파란색입니다. 유정란. 예. 요게 요즘에 이제 건강에 좋다 해서 많이 먹는 그러한 계란이에요. 파는 총총 썰어요. 계란탕 할 때는 어슷썰기 하지 않고 그냥 총총총 썰면 돼요. 고추도 그냥 총총 썰면 돼요. 포트에 물이 끓었어요. 요거 다시마랑 멸치 넣는데 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불을 켜고 이렇게 하면 바로 끓는 물을 넣기 때문에 바로 끓어요. 이거 다 이렇게 물만 버지면 육수가 바로 완성이 돼요. 계란을 두 개를 이제 풀어줘요. 육수가 바로 끓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끓는 육수는 너무 많이 끓이면 대려 비린내가 날 수 있고 국물이 텁텁해져요. 그냥 요거 간단하게 바로 그냥 바꿔요. 이렇게 그냥 바로 내리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런 바로 끓는 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그냥 굽면 돼요. 굽고 저어주세요. 저는 이게 씹히는 게 없으면 좀 그래서 계란국에 이런 거를 넣어요. 요거는 아예 야채를 잘라서 파는 게 있어요, 냉동으로. 그냥 이거 바로 넣습니다. 간은 새우젓을 했어요. 새우젓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밥수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지막 넣어요. 마늘. 예,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끓기만 하면 돼요. 끓을 때 확 넘을 수 있으니까 불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